거룩하시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요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장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비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환난 중에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내 이름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면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다윗이 전쟁이고 뭐 승리하고 뭐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하나 기쁘게 했는데 다윗의 결정적인 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축복이 나와요. 이 말씀 깨달으면 우리 인생도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냥 칠판으로 빨리 들어가야 설교가 짧게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나는 택향목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다. 왕궁은 백향목공을 조기했는데 휘장, 성전은 아직 건축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 하나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왕이 뭐 하나님 함께 하신데 그냥 빨리 건축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은 손에 피가 있어가지고 전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사실은 허락 안 해본 거예요. 아무리 왕에도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응답이 받으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최고! 그러면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 세우겠다고?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네 몸에 씨로 솔로몬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견고케 하겠다.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약속하면서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는데 너에게는 빼앗지 않고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보니까 재미가 없네. 성경 본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여기 자세히 나오거든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란가. 자, 8절 봐. 7장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국과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자 안고 양을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원수를 옆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성공같이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내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네가 내 집 내가 네 집 지어서 줄게. 그 다음에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수완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해서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 봐, 15절.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게 빼앗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아주 약속해 본 거야. 그리고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건하리라 하셨다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이 맞아 틀려요.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너무 좋아해갖고 내가 은총 빼앗지 않겠고 왕을 세워주고 네 자손이 잘 되겠고 이렇게 하지 뭐. 주님 너무 기뻐. 자 여기서 왜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답은 뭐요? 왜 좋아하셨어? 간단히 일본 뭐요? 성전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가지고 너무 좋아. 성전 건축 못했어요. 자기는 어마 금은 보아였고 솔로몬이 자기는 허락을. 그러나 네 생각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뭘 보신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성전 건축이에요. 아, 그럼 이거 건물만 짓는 것일까? 여기서 이게 아버지 집, 다 아버지 집. 지금 하나님 집이 뭘 얘기해요, 이거? 교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모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 교회는 예배당, 다당, 집당, 이건 교회 집이고, 이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아무로는 집이요, 집. 이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 성전 건축이, 그 뭐 지금 성전 그 건물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된 거야. 성의 전. 성의 전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성경을 주겠다는 것은 그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 피로 내 몸을 세우리라.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다. 몸, 지체, 머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다 영혼. 그럼 여기 뭘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영혼 구원. 영혼.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은 영혼이에요. 영혼 살린 거예요. 생명 살린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지는 거예요. 지금 말한 집은 성전을 말한 거예요. 성령이죠. 우리 몸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칠판을 봐요. 오늘 동력이 뭘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 그걸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복은 뭐냐? 응답이 네 중심 받았다. 그리고 종교케 하겠다. 그리고 네가 내 집 세운다고 내가 네 집 세워줄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오면 하나님 내 집 세워줄 거예요. 사업 자녀 문제 간단해. 하나님 나라 영혼을 위해서 오면 내가 네 집을 해줄게. 그거거든요. 마태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뭐예요? 동력이 마음에 성전 건축했다는 생각이 받으셨고 그리고 실제 응답은 이게 온 거예요.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이게 동력이에요. 내가 경고케 하겠다. 그러면 경고케 하겠다, 일하겠다, 세우겠다,
이게 약속인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동료. 동료. 나무 같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몸통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오늘 동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네 중심 받았다. 이름 창대 기억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키는 뭐인가? 한 영혼의 접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게 내게 되리라. 내 우선순위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모든 것이 제일 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에 첫 시간 드리고 내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장 귀한 일이 영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혼권. 하나님 집을 세워라. 그러면 나와 다 해주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먼저구나.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다 알 수 있는 먼저 하나님 나라구나. 영혼이구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아 주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부활해갖고 40일 동안 그들이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주님 부활해갖고 40도 어딨어요? 40도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우리 휴거 누가 휴거든가 답을 줄게요. 마태 24장 4절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둬야 할 것이오. 이런 있어요. 올라가는 놈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시대가 모든 징조가 모든 걸 끝났어요. 지금 세계가 정말 세지 말이에요. 정말 두 여자가 맷돌이라고 했으면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은 벌내라 것이오. 다 물들어가야 하래.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어느 날에 너에게 주관할 말인데 너에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몰라요. 그날 그것이 따진 사람들 문제가 있어. 아직 못한다겠는데, 아직 못한다겠는데 뭘 알라고 그래. 그건 미혹된 거지. 아직 못한다겠으면 뭘 안 가르쳐준다 했거든요. 계속 그럼 날짜 잡고 앉았대. 너희가 알지 말하겠는데, 알지 못한다겠는데 뭘 가르쳐주겠냐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겠는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겠냐. 딱 막 그래 풀어갖고만. 저는 그거 안 따져요. 날짜 알면 돼. 모르는 게 낫지.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거지. 수능 날짜 알면 보여. 실력이 공부하면 어느 때든 시험 봐야 될 수 있어야지. 자꾸 신비적으로 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 말씀으로. 그래서 알지 못한다. 제발 내 얼굴 좀 띄우지 말라니까. 다 정말로. 아니, 헷갈려요, 지금. 말씀으로 가야지. 영적으로 신지 안 좋았을 방송에 정말 몇 번 얘기했는데.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만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르다 했잖아요. 시작.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아니라. 준비하고 생각지 않을 인자가 온다. 시작. 이게 키예요. 동력 얘기가 있어요. 단지 누가 가냐? 주 지은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휴거돼.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이거 되냐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전도한 사람, 예수 전도한 사람. 이 사람 올라가요.
이미 다 와 있어.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휴고 된다고. 이 사람 된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주님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시작. 47절.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 그러니까 이 말 소유를 막 상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리를 하여 동의를 때리며 숙주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시하여 그 종이 주인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자라니 그 슬픔을 일갈이라.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한 달라도 받은 자 도둑질 있고 가늠했으면 아니에요. 아, 괴로운 종아. 아까워 괴로운 종아. 바깥 내 쫓아봐라. 슬피 울며 일을 가며 쓰리라. 지금 전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나쁘게 발버둥 치고 있어. 매일 뭐 칠종사지 또 세 번 예배드리지 뭐 매일 또 전도 집에 다고 난리를 지금 해갖고. 주님은 이 모습 결과는 알아서 하세요. 이 자체를 좋아해요. 아멘요. 여러분 지금 이 피곤한데 직장생활 여기 나오기 쉽지 어렵죠. 여기 와 있는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예배드리고 칠판 설리고 이 얘기를 하고 맨 이렇게 하지. 저는 이제 그때에 따라 양식을 어떻게 정해줄까 하고 이제 양식 요리 갖고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 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막 무슨 나가 또 그런 교회로 가 막 정말 간절히 그때 그때 분명히 감동이 왔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인데 25장이 뭐냐 그러더라고. 진짜 되게 감동이 있어요 그때. 아, 열처녀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양광에서 보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시더라고. 그 이 세 가지가 답이더라고, 답이요, 지금. 뭐 24, 25장이 휴거 준비를 얘기더라고. 아, 나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열천의 비유가 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바로, 열천여. 등불에 다, 등을 가지고 한 사람은 올라갔고, 기름이 있었고, 등불은 예수님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예수님 뭐죠? 미련 다자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때 뜨거웠는데 꺼져가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게 했느냐. 계속 기름 준비, 성령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다섯 둘 즉시 가서 남겼다. 성령 하나 옆에 전도 열매더라고. 그래서, 결국 또 양과 염소 비유는 성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심판받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었다. 영적으로는 먹을 거 말씀 마실 거 성령의 생수 입을 거 성령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양과 염소 비유 행위로서 오른편에 양 사랑이고 왼편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거 성부 성자 성 앞에 이것이 답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성전 건축이 마음의 성전 건축 영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십자가 피 흘려갖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며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뭐 교회는 사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99마리 우리 안에 교회 밖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안에 탕자가 큰아들이요. 집 나간 동생 찾으러도 안 가고 아버지가 고민하고 괴로운 것도 몰라. 왔어요. 뿌리통이 아버지! 응? 아니, 저거,
장기와 채소를 먹어본 저 새끼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줍니까? 난 염소 새끼 한번 잡은 적 있습니까? 너도 탕자요. 큰 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찾으러 가지도 안 해. 아버지가 아파서 괴로운 것도 몰라. 우리 하나의 아버지 이 집 밖에 탕자 지옥까지 그 사람 때문에 아파오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끼리 아버지가 괴로우고 아들 기다리는 자기 동네 기다리는 것도 모른다니까. 전혀 몰라. 지금 교회들이 문제는 큰아들이 전부 죽어 이러네. 동생 돌아왔으면 좋아해야지. 미워 미워. 오늘 중요한 것이 교회들이 큰아들이 많아. 지금 교회 전부 큰아들이야.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 마음을 막 달라주고 막 그래. 이게 오늘 교회에 변질된 거예요. 지금 진정 뜨거운 사랑으로 살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에 영생 얻으리까 물었잖아요. 성경이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해라 하겠습니다. 그때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옆집 사람 이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막 여리고로 세상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제사장이 레인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그들 뭐 아이고 어쩌다가 예루살렘 교회 떠나서 여리고 세상길 가다가 강도 만났구만. 강도 마귀 만났구만. 몰라 떠나. 가만히 있지. 율법은 몰라 떠나. 다 쓰러진 거 해답 없죠. 정죄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강도 만났지? 만났지? 이게 율법이요. 지상 레인들은 짓거리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줘요. 기름이 뭘까? 성령, 포도주, 보혈의 능력. 이게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 기름과 포도주 가서 불쌍히 해서 지역가고 살려야 돼. 왜 떠났냐고 과거 묻지 마라. 한번 쓰러진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 발라잡고 살려가지고 여가 데려갖고 부비가 더 줄면 주겠다고 돈까지 주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거든요. 이웃이 옆집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북한 탈북자들이고 아프리카 영혼들이고 주인 몰라서 헤매긴 사람. 일례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하루에 40명, 50명이에요. 12,000명, 2만 명도 남아. 1년에 자살해 죽어본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가해 때문에 밀려갖고 죽어. 사업 망하면 죽어. 한순간에 묻어나요. 어음 잘못 받아버리면 부인 도망가 버려요. 남자도 술 먹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려. 이렇게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이게 보통이 아니오. 출산율도 제일 하이고 자살도 제일 많고 어째 나니 모르겠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책임이죠. 우리 교회부터 지금 제대로 입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만한 아파트, 이만한 선은, 아유, 안 돼요, 교회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 빚지에 소금했으면 왜 이 지역에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못 오냐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다 지어놓고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제 책임 느껴. 아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 항상, 마음은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그래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요가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라 영생 얻으리까 해서 여기까지 나왔거든. 영생의 천국 누가 갑니까 할 때 사랑이요. 사랑한다면 죽으려고 살려란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데. 강도 마귀 만났고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한 달라도 받은 자.
우리가 지금 또 전도집회에 또 4월에 그것도 뭐 한 주 아니고 또 한 뭐 네 주 동안 내내 또 뭐 정신없어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맨날 2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다고 난리고 날마다 좀 야 왜 이렇게 부산하고 정신사를 좀 차분하게 삽시다 좀 편안하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맨 타고자를 벗고 이번 주일날 또 뭐 써라 할 것이고 내라 할 것이고 징그럽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셔. 어? 그래서 몇 명 좀 어떻게 생겨서 잘했어? 몇 명이 문제가 아니고 몰라. 몰라. 어? 너무 전도 강조하면요 교회 붕 안 돼요. 안 편하니까 좀 편하게 해줘야 된대. 헌금 얘기도 안 되고. 하, 뷰 맞추고 즐겨주고 파티하고 놀러가고 재밌게 으쌰으쌰 막 으쌰 재밌어. 근데 그 군중들이 지금 이제 수만 명 모여 교회 WC 갔어요, 지금. 지금도 전혀 뭐 잘못된지도 모르고 안 줬어. 나는 그런 게 보면 기가 질려갖고, 아이고, 너는 그런 교회도 못 이루잖아, 지금. 한쪽에서 네가 큰 소리 쳐봐야 누가 너 알아주냐, 지금. 마귀가 맨날 그래. 옛날 마귀가 싸우면 나 죽겠어, 그냥. 귀에도 안 해, 한다. 막. 그래서 나 100만 개다! 막 써버려, 마귀한테. 할렐루야! 오늘 본질이 뭐이냐고. 아니, 다윗의 뭐, 성전 건축 갖고, 이제 여기까지 전도를 끌고 가보네. 그 전도를 끌고 가야지. 맞아, 안 맞아? 설교 잘못한 거요? 뭐의 성전인데 내 마음의 성전 건축시켜야지. 영혼 건축시켜야지. 하나님 원한 소원은 한 영혼 전하부에게 난 십자가 피 주고 샀어. 주님 울고 계셔요. 이 큰아들들아. 너 동생 찾으러 갔냐? 찾으러 안 가고. 응?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 아들 돌아 좋아하고 잔치를 베푸니까 뽀로청이 갖고 성질 내갖고 저 새끼는 송아지 잡은 나는 염소새끼 잡아줬어 하고 달라들고. 이거 주님이 우신데도 몰랐지. 예수 우시거든 지금 한국교회 보고 울고 북한교회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좀 가져야 되죠. 우리가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좀 그런 사람 돼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내가 내 모습 보면 막 속상해 죽겠어요. 한국 땅에 꼬라지 내고 막. 걔도 막 내가 미울 때가 많아요, 막. 어쩌겠어? 내가 나에 대해서 알거든요. 어.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맨날 막 비전만 강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내 자랑 같고. 그러고 나 내가 속상하고, 아이고. 네가 네 자신 말하지 말고 본을 보면 보여. 프랑스에 사랑만 있으면 다 몰려온다. 내 자신은 항상 자책을 해요. 진짜로. 오늘도 내 자책이 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멍청한 놈아. 왜냐하면 저는 이상한 그것도 현실은 내가 안 따르니까 괴롭죠. 그래도 발버둥 쳐요. 발버둥 쳐. 예. 저는 그래서 얼마나 교인 수 모였냐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 중심 나 본다고 생각해요. 중심 본다고. 제가 오늘 동력을 생각해요. 동력. 어떻게 뭐 일본이 동력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고 지금 감동 얻어버렸거든요. 감동 얻었어. 나단선생은 모르고 이놈 행하셔서 이미 여기서 결제 난 거 어떻게 보면 결제 나부렸다고 봐야 돼. 근데 실제는 내 일을 창득해 주고 입을 세우고 씨로 경극해리라 이건 약속을 이루어줘요. 여기 이것은 뿌리 같으면 열매는 맺었는데 사실 다 연결되더라고. 연결. 저는 하나님의 중심 받은 순간이 또 더 중요할 수 있겠더라고. 제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왔어요. 우리 교회 응답인 저는 알아요. 현실은 안 됐어요. 근데 응답은 보자 결제가 난 거예요. 결제. 근데 현실은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한테도 결제 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독자 이삭을 딱 드릴 때 약속했어요.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후에 400년 후에 세워요, 또. 어? 400년 후에. 모세가 400년 후에요. 어? 그러니까,
400명이 더 되겠죠. 500명이 되겠네. 요셉 시대부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시간을 초월했나고 해요. 하나님 마음에 답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저희는 다윗의 물맷돌을 막 던졌어요. 근데 물맷돌을 던진 순간에 날아간 시간이 있더라고. 물맷돌 다 던질 때 이미 마칠 시간. 자, 야구에 그냥 쾅 쳤어. 홈런이 여기 바닥에 맞은 순간 결정은 나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바닥에 공이 때리는 순간에 이미 결제했나요? 우리는 딱 그때는 몰라요. 홈런이네. 그 몇 초 걸려, 몇 초. 몇 초 걸려요. 우리는 몇 초지만 영적으로는 10년, 100년도 될 수가 있어. 시간으로는 없는 거니까. 홈런 언제 결정났냐고. 바닥에 맞는 순간이 결정난 거야, 이미. 나랑 어디 각이 정확히 맞춰서 그 성격에 팡 때려서. 그러나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돼. 오, 홈런이네?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살아가 90세 잉태했다. 아니, 90세 할머니가 지금 배가 불러오면 좋아, 안 좋아? 배가 불러와도, 아니, 10달 기다려봐야 돼. 난 네 봐야 돼. 나는 그래. 그래. 나는 지금 잉태했거든요, 속이 지금. 애기가 꿈틀꿈틀해. 나는 이런 안 보이죠? 아, 꿈틀꿈틀. 아, 야, 난 잉태했다. 좋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미국 구한에서 받은 줄을 믿어 그대로. 중심 보고 하나님이 딱 결제 나면 이미 보좌에 결제 나도 시간 걸려요. 그럼 지금부터 기뻐해. 요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리라. 오늘 지금 홈런 얘기가 아니고 다이 물맷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예배당에 진짜 뭔가 참가 보자, 저거 보자. 안 찰지 몰라. 나는 믿어 그냥. 그리고 가. 이미 그래서 이순양은 이겨놓고 싸웠다. 예, 주님 부활했으니까 된다. 함께한다. 이미 이겼다. 하고 있다. 단지 결론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성전이 내가 어디 단계가 있더라고. 여기도 노제단도 성전이에요. 천국 가요. 여기도 성전은 성전이에요. 여기도 성이 지성전이거든. 지성수 들어가니 최고 이제 햇빛 같은 부활이 오기 오네. 여기가 그럼 여기 수준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꼬라지가 많아. 그냥 까다스러워 그냥. 너무 힘들어. 근데 네가 지성소만 들어가 버리면 사랑이고 빛이고 온유고 겸손을 다 녹여버려. 말로 우리가 전도 왜 안 돼? 그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그 탈북자 오늘 간증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래. 중국에서 이제 교육시키는데 근데 목사님이 자기 발을 씻으면서 울더래. 하나님 여기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이 발로 고생했겠습니까? 울더래. 막 눈물들이. 그게 녹아져버리더래. 그 전에는 안 들어오더래. 절대 안 들어오더래. 안 믿어지더래. 목사 발에서 뭐 우네. 운 게 그냥 이제 같이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지성소 들어간 목사 그 목사님 탈북자 발에서 울어. 울어진대 뭐. 불쌍해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냐면 성전도 여러 가지더라고. 왜 전도 안 되냐고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내 뜨거운 불이 있고 다시 말하면 성전도 노제단 성수에 다 달라요. 내 뜨거운 가슴에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쫓아드니까. 저 어떤 때는 괜히 화가 나고 말을 툭 해요. 내가 에이구 너 자격 없어 이놈아. 내가 막 회의를 해요.
톡소 말하고 나 내가 10분이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내 마음이 이 자식이야. 막. 왜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못했냐.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괴로워요 진짜. 막. 정제감이지. 예. 저는 말을 계속 큰 소리 주고 현실은 안 따르니까 내 몸이 안 따르니까 지성소 들어갔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화 안 나, 화 안 낸 것도 참는 것도 안 나야 돼. 참는 것은 용서에 퍽 터질 때가 있어. 용서 누르면 터져요. 언젠가 에이 참았어요. 막 악수고 난리 꾹 누르고 있으니까 퍽 터져버려. 용수철처럼 터져버려. 안 나야지. 너 밖에 죽었는데 왜 화나냐. 전부 다 안 나버려야지. 난 것이 문제든 아직도 안 돼. 그날마다 회개를 해. 회개를 해. 그 탈북자 발세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변한다고 하더라. 왜 전도 안 되냐고요. 안 돼. 사랑 없으니까. 그 사랑이면 생명이고 빛이고 은혜니까 어둠이 떠나고 그 사람 막 그 사람 엉어리가 엉 탈북자 울고 막 해갖고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성전인데 네 마음의 성전이 지성소 들어간 성전이냐 이거 물어봅니다. 성전 건축이 네 마음의 성전 건축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분리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전도가 기뻐요. 행복해. 즐거워서 해. 뛰고 다니고 그리고 울어. 내 새끼. 내 새끼는 된대. 너무 새끼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지성소 못 들어간 거지. 휴거? 그럼 휴거 될 수밖에 없지. 변하지요. 성숙한 거죠. 맨 또 전도 설교는 해. 아, 주님 원한 것은 그건데 그런데 그 못 받아. 맨날 젖만 주라고 고기, 고기를 먹여야지. 고기 맛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고기 맛이거든요. 전도 오고. 헌금? 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 복받죠. 저는 헌금 설교를 잘 못해갖고 내가 책망받을 줄 몰라. 나는 사실은. 헌금 주제를 설교 편을 이렇게 맥주, 추수감사 한 주제는 이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거든요. 한 주제부터 강조하거든요. 금년 우리 맥주감사 예산이 얼마입니다. 추수감사입니다. 자세 없이. 우리 그런 예산 안 세워. 그 설교도 안 해, 그냥.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담대하지 못한 거죠. 주일날 11조 설교했다 한 명 떨어질까 봐서 벌벌 또 못해. 나는 가짜야 그래서. 해 못하냐고. 떨어질까 봐서. 여러분 비유 맞춰 살살 맞추면 난 가짜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11조원을 안 하면 도둑이라 했는데 휴가 되겠냐? 못 되죠. 복도 바뀌어야지. 그래서 저도 날마다 얘기하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문제는 11조가 준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을 느끼니까 십자가 피 때문에 불이 오고 병났고 난 은혜받고 능력받으면 하겠지. 괜히 이거 강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실패가 왔다니까 그런 사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하고 해야 되겠다 회개를 해요.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생명 살리고 주님의 심장 뭘까? 키가 뭘까? 다 이 성전건 죽어나게 하고 이 목받아. 지금 성전건 죽어도 예배당 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당도 필요해요. 아프리카 같은 건축해줘야지. 마치 이렇게 계란 같으면 계란 껍질 같더라고. 계란 껍질이 생명 없어요. 계란 껍질을 쓰면 아, 그 계란은 다 흘렀다면 접은데 또. 껍질은 생명 없지만 계란 알이 흰자에 노른자가 살아있는 거거든. 껍질도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거추고 아프리카 돈 벌하고 거추고 그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실질은 우리 몸이에요. 그럼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예배드린지 난약발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되죠. 필요해요. 집이 필요했단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내 영혼이 필요한데 몸뚱아리 있어야지 내 영혼이. 몸뚱아리 어디 영혼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영혼이 중요해. 이 몸뚱아리는 잘생긴 모습이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썩을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근데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돼. 건강. 집도, 예배당도 튼튼 건강해야 돼. 분리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이거 딱 팍 깨지고 영혼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 원하소 오는 한 영혼이라도 전화받게 하다. 그 영혼 살려고 그러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 해결해 주겠대. 오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주세요. 영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늘 높여지리라. 영혼이 별로 간지리라. 이 말씀이 생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원리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전 건축에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너희 네가 내 집 세우겠다고 내가 네 집 세워주고 네 이름 정케 하고 천하 영광 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포인트가 뭔가 영혼입니다. 영혼.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저인데 얘기하시고 생명사를 얘기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께서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의 후자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대주 인도한 역사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내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산업 위에 온 성도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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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앞으로 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주를 위해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어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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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주여 복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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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이어라 O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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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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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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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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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